용량이 99%가 다 차버렸거든요. 안 돼. 윈도우즈 98. 어? C드라이브 뭐 검사하네. 그냥 꺼져버리네. 전기가 그냥 팍 꺼져버리네. 이게 켜져 있다가 네.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는 일이에요. 예. 혹시 바람 맞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날씨 어제하고 그제는 벼락도 치고 신났었잖아요. 아, 그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어제하고 그제 벼락 쳤다고 CCTV도 몇 군데 그냥. 아, 그랬어요? 네, 깨꼬닥이 해가지고. 아... 벼락하고 CCTV하고 칠해가지고. 아유, 하도 소리 장난 아니게 시끄럽네. 네, 하루 종일 시끄러워. 검사 주가를 딱 꺼져버리네. 어? 그럼 이게 기계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겨버렸구나. 그냥 꺼져버리네. 하드를 빼봅시다. 어? 딱 꺼져버리네. 하드하고도 상관없네. 파워를 먼저 바꿔봐야겠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해볼게요. 파워를 바꿔봅시다. 오씨. 어메, 파워 고장이 아니네. 그럼 메인보드 고장인가 본데. 일단 냉을 닦고 봅시다. 아, 싫어. 아, CPU 온도가 81도라고? 어? 떨어진 게 없는데? 아, 저기 하나 떨어졌구나. 이게 여기가 부러졌네요. 아닌데? 어? 아, 이거 부러진 거 맞네.
여기에 풀어졌습니다. CPU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네. 아, 근데 이거 핸이 없는데. 미치겠다. 요즘 AS 하면 찍거든요. 요거 뜯어가지고 싸먹어야죠. 웃자. 제가 요즘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응. AS 하면 그거 저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올리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어렵게 돼. 어우씨, 딱딱이 굳어버렸네. 물티슈는 없으시죠? 35도. 아, 요게 네, 120기가 짜리 SSD인데 용량이 99%가 다 차버렸거든요. 네. 뭐가 문제인가 제가 봤더니, 보시면 요게 이제 C드라이브거든요. 네. 용량을 이제 타는 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네. 유저가 67.8%를 먹고 있잖아요. 그럼 유저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게 먹고 99% 먹고 있고요. 웹 데이터가 99% 먹고 있고,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로컬에 들어가서 말치 독사가 99% 먹고 있고, 아웃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웃룩 이메일 보내실 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용량의 한 70%를 먹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룩에 있는 자료를 다 날리시던가, 첫 번째는 아웃룩 자료를 삭제를 하시던가, 네. 두 번째 방법은 SSD가 120기가니까 120기가를 240기가로 좀 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용량을 이렇게 되면 두 배로 늘어나니까 용량이 충분해지게 되는 거죠. 아웃룩을 삭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웃룩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룩 안에 데이터. 데이터를 삭제 네. 안 하고 2번 방법 하면 네. 네, 이렇게는 가능해. 네, 네. 네. 그리고 요거 윈도우즈랑은 제가 이제 다시 깔면 복잡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걸 그대로 통째로 옮겨드릴 거예요. 120기가에서 240기가로. 네. 요렇게 해주드리면 아까 요거 PDF 인쇄할 때 느리란 거, 요런 것들은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느린 건지, 만약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실제로 느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폼렛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요것만 하시면 다 해결될 아마, 것 같아요? 예, 다 해결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용량이 부족할 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40개가 B200S.
아예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제가 원인 찾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면 아니, 최근 들어서는 그 화면이 계속 떠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키면 아예 그 네, 화면 뜨는 거예요? 키면 뜰 거예요. 컴퓨터를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아니 산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요? 좀 됐어요. 여기서 수리 몇 번 했었는데 H110인데? 어? 저희 가게에서 수리를 했었다고요? 예전에 했던 거는 i5 뭐였잖아요. 그 후에 포맷도 한번 하고 저기 16년대에 한번 온 걸로 돼 있던데? 그래요? 그 이후에 응. 포맷도 했었는데 이거 어 그래요? 네. 딱 보면 우리가 S면 앞에 여기 있구나. 416 그러니까 16년도 맞네. 그때 했던 거. 어? 전원이? 전원이? 화면이 왜 안 나오지? 화면이 나올 생각을 안 해버리네? 화면은 계속 나왔었는데? 안 됐어요. 이 로터리가 원래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처음이에요. 네. 지금 꺼졌다가 다시 켜주려나? 다시 켜주네. 보통 이런 게 이제 바이오스 날라갔거나 그랬을 때 뜨는 메시지인데 처음인데요 또 이건? 지금 봐서는 이게 기가바이트니까 듀얼 바이오스니까 두 번째 바이오스로 지금 넘기려고 열심히 얘가 키를 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바이오스가 고장나서 봐서는 첫 번째 바이오스가 안 돼서 네. 두 번째 바이오스로 지금 제가 열심히 넘기려고 하면서 띠띠띠띠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일단 메인보드 쪽이 문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 소리 나면 이게 i5 6500이구나. 3월달에 16년 3월달에 새로 샀다는 거 컴퓨터 우리가 포맷에 됐군요. 벌써 이 컴퓨터 3년이나 됐어요? 네. 네, 여기 기가바이트인데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네. 바이오스가 뭐예요? 아, 컴퓨터에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제일 처음에 켰을 때 쓰는 프로그램. 아, 이 소리가 왜 나는지부터 한번 찾아야 되니까 내가 요거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 거면 오늘 해드릴 거고 네. 만약에 금방 안 된다 그러면 요건 일단 어차피 안 되고 있으시기 때문에 맡기고 가야 돼요. 네, 예. 근데 이 집에서는 이 소리가 안 나왔었다고요? 네. 그럼 갖고 오는 사이에 뭔 일이 생겼나? 아니면 아까 그 안 부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떴었거든요. 블루 스크린이요? 네, F7이라고 되네. 이렇게 계속 떠가지고 네. 먼지도 최근에 한번 청소했나봐요? 먼지요? 네. 아니 너무 깨끗한 상태인데? 자주 안 써요? 아, 자주 안 썼다가 요 근래에 네. 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상태라서 나는 어디 가서 열심히 닦고 온 줄 알았네. 아니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켜봅시다. 건전지가 어디 있으면 되겠구나. 1년은 안 썼던 것 같아요. 1년은 안 썼어요? 컴퓨터를 집에서 안에서 네. 안 켰다가 네. 한 근래 두 달 정도부터 다시 집에서 컴퓨터 해가지고 네.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켰는데 갑자기 오늘 스타2를 하세요? 오늘 아니 원 그냥 원 샀는데 네. 평소에는 그냥 괜찮았었거든요. 네.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네. 이 파란 색깔 화면이 떠가지고 네. 일주일은 됐거든요. 파란 색깔 네. 뜬지 일단 이게 뭐 접촉 불량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바이오스 초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닦아서도 해봐 드리고 네. 아 지금 시간 있으니까 닦아봐야 돼. 먼지 써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컵도 너무 깨끗하다고. 깨끗해, 너무 깨끗하잖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 안 쓰셔가지고, 너무 깨끗한 상태니까, 먼지가 쌓이고 어쩌고 할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뭐 썼어야지, 먼지가 쌓이든지 말든지. 이게 또 나오는 게 형편없다. 해봅시다. 장착을 해봅시다. 건전지를 빼면. 자, 1년 동안 안 썼다고 하니까, 건전지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바꿔볼게요.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생각을 안 해버리네. 또 그러네. 떴다. 지금 두 번째 바이오스로 넘어가가지고 딱. 바이오스 클리어에서 된 걸 수도 있다고. 뜨긴 떴는데, 꺼진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켜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예기치 못한 종류에서 복구되었습니다. 그것도 예기치를 못해, 얘가. 장난 있게 딱 눌러서 꺼버려도 그런가? 아니요. 근데 이거를 길게 누르면 네. 강제 종료가 되는데 한 번만 딱 눌렀다 떼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종료예요. 시스템 길게 종료. 눌렀는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지금 아까 D1도 떴었네요. 아이고. 아까 보여준 거는 네. F7이었는데 이번엔 D1이네요. 이게 블루스크린이 자꾸 떴나 보네요. 네, 네, 네. 일단은 꺼졌다 켜지는 게 잘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니까 네. 다시 껐다 켜봅시다. 이게 바이오스가 상태가 정상이면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잘 뜰 테고 바이오스 상태가 마탱이 갔으면 또 안 뜰 테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켜졌고요. 어이구, 제가 맞네. 오늘 예기치 않게 종료돼요. 기온이 한번 오늘 나왔었고 어제도 나왔는데 어제는 50이었고 D1, 50, F7 다 틀리네. 3B도 있었네. 보유 지멋대로 나오는구나. 이건 딱 잘라서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참. 오유 3월 16일 날 아주 심했네. 블루스크린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겠다. 그래. 이 레이도 뜨고 떠서 껐다 다시 켜서 또 하다가 또 네. 뜨고. 일단 요 블루스크린 에러가 이제 여러 가지니까 네. 이게 메인보드 때문에 그랬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몇 번 껐다 켰다 해볼게. 그리고 내가 아까 이게 램이랑 그래픽카드를 닦았잖아요. 그 저쪽 불량 때문에도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맞다 틀리다 여기 상황에서 뭐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일단 잘 되면 가지고 가서 또 해보고
만약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내 생각에는 요 메인보드를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 메인보드를 다른 걸로. 어차피 이거 무상 기간이랑 다 지난 거잖아요. 네네. 지난지 어쩐지 나도 모르겠네. 지금 한 번에 팍 켜지고요. 일단 가지고 아주 잘 된다 그러면 이거 접촉 불량이나 또 바이오스 문제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어렵게 그 파란 색깔이 또 뜨면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파란 색깔 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오늘 이 상태를 봤을 때는 메인보드가 그 문제에 제일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